오케이. 그래서 먼저 5형식 문장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요. 5형식은 뭐가 있는 경우다. 누가 뭐 한다. 다음에 어쩌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는 거다. 그래서 뭐 합시다. 뭐 목적어 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온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있었죠. 네. 그렇죠? 여기다가 목적격 보호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뭐인 경우, 뭐인 경우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은 얘는 여기에 속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로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call AB 할까요? 뭐 call AB, name AB, elect AB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call AB를 예로 들어서 A를 B라고 부르면 so A is B. 그렇죠.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어떤 시인 경우죠? 형용사인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그렇죠. make A 어떤 인 경우죠. 그래서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이외에도 뭐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뭐 그 다음에 뭐 find A 어떤은 뭐였더라? find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그렇죠.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했죠. find A 어떤. 그래서 어쨌든 A를 B로 어떤 상태로 만들든 또는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든 so A is 어떤, A는 어떻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목적격 보호가 원래 뭐였는데, 원래 동사였는데 이 앞에다 뭘 붙여서 to를 붙여서 to 부정사의 무슨 제용법, 명사다 용법.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그렇죠. want A to 동사원형의 형태.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뭐 ask A to do는 뭐였어요? ask A to do. A에게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하다. 묻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했죠. find도 찾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했다 치자. 됐습니까? 그래서 동희한테 숙제 좀 하라고 내가 요청을 했더니 동희가 착하게도 숙제를 했어. 그러면 so A do 뭐뭐뭐.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I asked 동희 to do 그냥 쓰면 되지. to do homework 이렇게 써요. 동희가 착하니까 so 동희 does homework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희는 숙제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들. 그게 전부 다 이 so를 붙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목적격, 아 그래서 5형식 문장은 목적격 보호를, 아니 목적어를 주어로, 목적격 보호를 이와 같이 동사의 형태,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로 바꾸어서 새로운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있는 형태가 5형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찾아 쓰라고 했는데요. 뭐 끊어읽기 하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Mary found the room empty. 누가 뭐 했대요? Mary가 found 했죠. 무엇을 found?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The room. 그래서 얘는 A예요? B예요? C예요? B, A, B, B, B. B죠, B. 왜 B냐 하면 empty의 뜻이 뭐고? 텅 빈이라 하면 되겠죠, 텅 빈. 텅 빈이라는 empty room 하면 문득 empty room. 텅 빈 방. 어떤 방? 텅 빈 방. 그래서 얘가 형용사인 거죠, 형용사. 목적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So, so the room was empty. 그렇죠. Mary가 그 방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뭐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 뜻이죠. 메리는 그 방이 비어있음을 알게 됐어요 라는 뜻이니까 그러므로 그 방은 어떤 상태였다? The room was empty. is empty가 아니고 was empty인 이유는? 그렇죠. 얘가 뭐기 때문에? 과거니까 시제 일치시켜준 거죠. The room was empty. 자, 어쨌든 목적어는 뭘 거고 더? room일 거고, 그 다음에 the room이라는 목적어의 상태를 형용사로 설명해준 목적격 보호는 empty인 거죠. 그러니까 so the room was empty 라는 문장이 숨어있는 5형식 문장이다.
다음에 he told me to wash the dishes.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he가 told 했죠. whom 누구에게? 나에게. 미에게 뭐 하라는 것을 to wash the dishes 하라는 것을 그가 나에게 설거지 하라는 것을 말했다. 그래서 목적어는 저 그가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의 목적어죠. whom에 대한 대답인 me. 그 다음에 목적격보는 me가 할 행동인 to wash the dishes 설거지 하라는 것을 말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1, 2, 3, 4에 보면 얘는 명사형법인 거죠. 그래서 구조는 A, B, C 중에서 C의 유형이고 유형이고 내가 만약에 그의 말을 들었다면 뭐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들었다면 so so I washed the dishes. 그래서 나는 뭐 했다? 설거지를 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문법적으로는 이런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형식이라고 말한다. 오케이. 미추치 부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the news made me sadly. 해석하면 누가 그 소식이 누구를 우리를이군요.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네.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슬픈은 뭐예요? 슬픈? sad. 슬프게는 뭐야? sadly. 그럼 틀린 거 없잖아.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 문장 끊어 읽으면 누가 뭐 했다? 더 뉴스가? 메이드 했죠. 누구를 메이드 했어? 어스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는 자, 그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으면 so we were sad. 그렇죠. 그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 슬픈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무슨 시를 쓸 자리가 아니라 어찌시 부사를 쓸 자리가 아니고 sad라는 어떠시 뭐를 쓸 자리다?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A, B, C 중에서 무슨 구조? B의 구조죠. make A 어떤인 거죠. 그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새가 똑같이 뭐 그 새가 슬프게 노래한다 같은 경우에는 the bird가 뭐한다? the bird가 sings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올 말은 sad야, sadly야. sadly. 왜냐하면 그 새가 슬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찌 노래한다? 슬프게 노래한다. 그 새가 슬픈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지저귀는 소리가 나에게 어떻게 들린단 말이야? 슬프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래를 어찌 한다라는 얘기가 하는 거지 그 새가 슬퍼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이건. 됐습니까? 네. 그 새가 슬픈지 아닌지 몰라.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the bird sings sad 해가지고 so the bird is sad. 그래서 그 새는 슬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 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분이 되게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짹짹거리고 있는데 내가 들으니까 내가 지금 뭐 방금 여자친구한테 차여가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막 집에 가고 있는데 새가 막 울고 있어. 그럼 내 귀에는 어찌 들린단 말이야? 슬프게 들린단 말인 거지. 됐습니까죠? 그래서 새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찌 하다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해석 안 된다? 뭐를 가지고 그렇죠. 해석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시를 써야 할지 어찌 시를 써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this weather will keep you warmly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this sweater가 뭐 할 것이다? keep 시켜줄 거라고. 누구를? 너를. you를. 저 warmly의 뜻은 어찌 따뜻하게. 그렇죠. 따뜻하게죠. warmly의 뜻은 따뜻하게. 그럼 이거 해석하면 이 스웨터가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틀린 데가 없어 보이죠. 네. 그렇죠? 뭐야 또 그런 거. 그렇습니까? 근데 이 스웨터가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거란 얘기는 이 스웨터 입으면 so you will be warm. 너는 뭐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따뜻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상태가 어찌 된다는 얘기야?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어떤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찌 시가 아닌 어떤 시 형태인 뭐를 써야 된다? warm.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be. 그렇죠. 또 keep a 어떤인 거죠. this weather will keep you warm so you will be warm. 넌 따뜻해질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advised me exercise regularly 라고 하고 있죠. 누가 뭐 했어? he가 advised 했죠. 네. 누구한테 advised 했어? 미에게. 미에게 뭐 하라고 advised 했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는 것을 충고했단 말이죠. 지금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다 충고했다 이러고 있죠. 네. 그렇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다가 아니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다? To exercise regularly. 이거 가지고 또 regularly가 아니고 regular 해야죠. 이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regularly는 무슨 시고 어찌시고 얘는 왜 어찌시냐면 얘를 꾸며주려고 온 거죠. 엑서사이즈 뜻이 뭐예요? 그럼 어찌 운동하다야? 어떤 운동하다야? 어찌 운동하다. 어찌 운동한다?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얘는 부사를 써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그가 나에게 어떤 동작을 하라고 어떤 행동을 하라고 충고한 거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하라 는 것이라는 투부정사의 명사대정법이고 문장의 구조는 C죠. Want A to do죠. 됐습니까? Advise A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의 형태를 써야 되겠다. 근데 C가 사실은 여러분들 C에 1번만 배운 거라 그랬어. C에 1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고 C에 2도 있고 C에 3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라는 뜻의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 뭐 한 4, 5년 전 겨울을 강타했던 노래? 아, Give it to me. 기비 아, Let it go. Let it go가 있죠. Let it go. Let it go의 뜻은 그 노래에서 Let it go의 뜻은 여기에 it은 my past 대신 온 거야. My past가 뭔데? 그 나의 과거. 그래서 let it go, let it go 이 뜻이 나의 과거가 뭐하게 내버려둬라? 그렇죠. 가버리도록 사라져버리도록 내버려둬라 이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노래를 부를 때가 어떤 장면에서 let it go를 부릅니까? 얼음성 쌓으면. 그렇죠. 얼음성을 왜 쌓게 됐죠? 혼자 살라고. 그렇죠. 어쩌다 왜 혼자 살려고 그랬죠? 그 어떤 아저씨한테 들켰죠. 됐습니까? 아저씨가 아주 영악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저 우리 왕국의 공주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런데 알고 봤더니 모든 닿는 것들이 다 얼려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능력인 거죠. 같이 못 살겠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거죠. 자기 혼자 살려고 딴 사람들한테 해 안 끼치려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야. Let it go. 그래서 뭐가 아니다. Let it to go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좀 이따 사역 동사 이거 똑같은 목 이게 뭐냐 자 make a do의 뜻이 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맛만 보여줄게 어차피 좀 이따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거만 하는 거니까 자 make가 만들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시키다란 뜻도 있어 시키다 네. 하도록 만들다란 뜻이기 때문에 시키다란 뜻인데 얘가 시키다란 뜻일 때 a가 뭐뭐 하라는 것을 시키다라고 그러니까 want a to do랑 똑같은 거야 원래는 want a to do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는 거고 네. make가 시키다니까 make a 원래였으면 정상이었으면 to do 할 건데 a가 뭐뭐 하라는 것을 시키다거든요. 네. 근데 시키다라는 애들이 몇 명이 있어. 네. make have let이라는 게 있어. make have let 걔들을 모아놓고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뭐든 나중에 알면 돼요. 하여튼 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to 없이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CA2의 형태나 또는 CA2잉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뭐냐? A가 뭐뭐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to do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동사 원형이나 또는 뭐를 하고 있는 중인 A를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거. 뭐 나중에 뭐 사역 동사, 지각 동사 이러면서 오형 중에 남아 있는 두 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요까지 배운 게 정상적인 형태. 됐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형태. want a to do.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을 바르게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래서, his makes made me angry. 그래서 A, B, C 중에서 뭐고? B. 그렇죠. B인 거고. So, I was angry. 그렇죠. 그의 실수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His mistake made 했다. 누구를? Me를. 어떤 상태로? Angry한 상태로. 그의 실수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뭐 했다? 화났다. I was angry. 그래서 B의 구조죠.
네. 내게 어떤. 그 다음에 약간 뻔한 게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I wanted him to clean his room. 내가 원했는데 누가 뭐 하는 것을 원한 거야? 그가 그의 방 청소하 네, 것을 네. 원했고 만약에 그가 내 말을 들었다면 so he cleaned his room. 그래서 그런 그의 방을 청소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A, B, C 중에서 C. 그렇죠. C의 구조죠. 가장 대표적인 want, a, to, do. 그 다음에 he called his son piggy. 그렇죠. 누가 뭐예요? he가 called 했죠. 네. 그렇죠. 누구를? 그의 아들을. 뭐라고? 돼지요. 돼지야. 아기 돼지야. 이러면서 그가 이 이놈의 돼지 새끼 이러면서 불렀단 말이죠. 됐습니까? he called his son piggy. 됐습니까? 그래서 문자의 구조는 A. So his son was a piggy. 됐습니까?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고 아기 돼지였다.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별명이란 말이에요. 별명. 됐습니까? 야, 이 똥강생이야 이렇게 부를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똥강생이었죠. 알고 봤더니 별명처럼 애칭인 거죠. 애칭. 자,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 말을 영작해라. 오케이, 칼질하란 얘기네요. 네. 오케이, 누구는? 나는. 오케이, 누가 뭐라는 것을? 그가 친절한 신사라는 것을 뭐한다? 생각한다. 됐습니까? 그럼 A, B, C 중에 뭘까? A. A죠. 네. A가 뭔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시제가 뭐겠고? 현재.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I think whom? Him. What? A gentleman. A kind gentleman. 아니, 가만있어 봐. Kind gentleman 하란 얘기네요. 그렇죠. A kind gentleman. I think him a kind gentleman. I think him a kind gentleman. 그럼 이게 오형식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죠? 네. 그렇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 So he is a kind gentleman. 됐습니까? 그래서 A의 구조. Call A, B. Think A, B. 목적격 보호가 명사의 경우로서 뭐가 뭐라는 것을 뭐하다 생각 여기서 생각하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의 실패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대요. 오케이. 그래서 시제는 뭔 것 같고 과거 같고 누가 그녀의 실패가 누구를 우리를 어떤 상태로 초조한 상태로 뭐했다 만들었다. 시제가 과거라 했으니까 누가 her failure가 뭐했다? made 했다. 누구를? Us를. 어떤 상태로? nervous한 상태로. nervous의 뜻은? 긴장된, 초조한. 품사는? 형용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는 뭐가 되는 거고? 그렇죠. make a 어떤 초조한 nervous. 초조하게 Nervously. 선생님 여기 초조하니 아니고 초조하겠는데니까 nervously 해야죠 하면 나한테 딱 맞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오형식 증명 So we were nervous.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 긴장된 상태였다. 우린 긴장했었다. 그렇습니까? 그녀의 실수가 우리 초조하게 만든 긴장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린 초조해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B의 make A 어떤 의 구조죠. 그렇습니까? nervously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nervous라는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근데 뭐 그는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다 이런 거 할 때는 he shook his legs nervously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습니까? 어찌 떨었다? 초조하게 떨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걸 방금 얘기했던 거 he가 뭐 했냐면 he가 shook 했어. 오케이. 누구를? his leg 뭘 쓰냐? his legs를. his legs를. 그러면 여기에 뭐 nervously를 쓴다 치자. 오케이. 그럼 끊어 읽으면 이렇게 됐고. 그럼 이게 만약에 오형식이라면 so his legs were nervous. 됩니까? 아니요. 그의 다리가 긴장했습니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nervous를 쓸 자리가 이제는 아니란 말이야. 다리가 긴장한 거야? 그가 긴장한 거야? 그가 긴장한 거고. 됐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녀석의 이 nervously가 얘는 명사죠. 네.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까? 어찌 떨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찌 떨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 흔들었다? 긴장해서 흔들었다. 물론 그는 긴장했겠죠. 네. 그렇습니까? 근데 떠는 거를 어찌 떨었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다리한테 뭘 왜 안 넣어 긴장해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 씨를 써야 된다면 어떤 씨가 아니고 비교했어요 방금. 네. 됐습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왜 어떨 땐 형용사 어떨 땐 부사야 해야 된다. 아 참 그리고 방금 봤던 문장이 몇 형식이냐 볼까요? He shook his legs nervously. 이게 몇 형식일까요? 3형식. 그래서 3형식인 거죠. 예. 뭐에 대한 대답 오고 끝났어? What에 대한 대답, 목적 오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How. 그쵸. 그러면 얘는 부사인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이건 3형식이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인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의 딸이 디자이너 될 것을 원했다. 됐습니까? 그는 그의 딸이 뭐 하는 거 디자이너 되는 것을 원했다. 딱 보니까 시제가 뭔 것 같아요? 과거 시제. 그가 과거에 원했다. He wanted. He wanted. He wanted whom? His daughter. His daughter. daughter 정도는 쓸 수 알아야죠. 이제 중인인데. 다우 그 흐타. 아니야? 그니까 AU가 뭐 된다? O. O 되죠. AU나 AW는 O 됩니다. GH는 소리 안 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 되다는 뭐야? 디자이너 되다? Be a designer. Be a designer. 그러면 디자이너가 되다를 원할 순 없죠. 네. 디자이너 되는 것. To be a designer. He wanted his daughter to be a designer. 그래서 만약에 그의 바람대로 됐다면 So his daughter was a designer.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뭐? C의 구조죠. One take to do의 구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형식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야 1번 문장 싫은 남자는 이렇게 거절하겠대. 오케이. 쌤, 저 27번 문장이. 뭐 궁금한가요? 네. 오케이. 27이 뭔데? Help me. 엄마는 동생만 사람이. 에이, 그럴 리가. 이거 우리 배틀 했었죠? 한번 더 해요. 한번 더 하자고. Yes, yes. 쌤, 아 쌤은 하지 말고요. 나는 원래 안 했는데. 근데 왜 1등이에요? 그러게. 내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 그냥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아, 안 했어요. 어? 뭘 안 해? 좀 안 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거짓말 치지 마! 와, 조이, 뽕도 칠 줄 알아. 오케이. 자, 26. 제목 좀 보겠습니다. 26의 제목은? Learning a new language. Learning a new language. 그래서 뭐 이런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렇죠? 이 ing는 왜 ing냐 이런 거. 됐습니까? 아~ 네. 그다음에 27번의 제목은 How to say no. How to say no.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How to say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28번의 제목은 The most beautiful day. The most beautiful day. 여기 더가 왜 있는지는 얼마 전에 배웠죠. 됐습니까? 아, 이게 비교급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29번의 제목은 Help me. Help me. 30번의 제목은 A smart wife. 유머네요, 유머. 하나는 유머, 뭐, 30분 유머, 그 다음에 29분 뭐, counseling, 28은 story, 27은 humor, 26은 language. 26이 제일 안 땡기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number. 26, 26. category. language. title. learning a new language. Okay, 다 같이. Jenny's family is moving from Seoul to New York. Jenny's family is moving from Seoul to New York in a few days. In a few days. Jenny is 5 years old. Jenny is 5 years old. And her brother, Jin-young, is 10. And her brother, Jin-young, is 10. Who will be able to learn English more easily?
who will be able to learn English more easily? If you choose Jin-young. If you choose Jin-young. Okay, you are wrong. You are wrong. Jin-hee will have an easier time. Jin-hee will have an easier time with her new language. With her new language. It is because of her age. It is because of her age. According to scientists. According to scientists. The brains of children under 6 don't notice. The brains of children under 6 don't notice a difference between their native language and a foreign language. A difference between their native language and a foreign language. For them. For them. Every language is the same. Every language is the same. So, for Jin-hee, speaking English is easy. Speaking English is easy. For her. For her. It's just like speaking Korean. It's just like speaking Korean. After 6, however. After 6, however. Children's brains understand their native language. Children's brains understand their native language. And a foreign language, 이렇게 읽으면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Children's brains understand their native language and a foreign language differently. Children's brains understand their native language and a foreign language differently. For this reason, for this reason, Jin-young will have a blank. Jin-young will have a blank.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 것들 보겠습니다. 먼저 learning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네. learning이 1번이냐 2번이냐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제목이네요. 그렇죠? 제목이니까 그쵸? 네. 제목이니까 그거겠죠. 네. 1번이겠죠. 네? 1번이 뭐고 1번이 안 가르쳐줘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Jin-hee's family is moving from Seoul to New York in a few days 라고 하죠. 자, 예. 일단 이게 1번인지 2번인지는 너무 쉬워서 안 할 거예요. 됐습니까? 대신에 이게 무슨 시제죠? 네. 이게 무슨 시제? 저 현재 시제라고 하면 안 되고 현재 진행형 시제. 오케이, 현재 진행형 시제인데 in a few days는 뭔 뜻이에요? 아, 며칠 동안. 며칠 동안? For a few days요? 며칠 안에. 며칠 후에. 며칠 후.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바로.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쵸? 언제, 며칠 후에. In a few days. 근데 in a few days를 우리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죠. 네. 그쵸? 그럼 가운데 뭐가 있고 현재가 있죠. 그러면 in a few days는 여기에 쿡이에요. 여기에 쿡이에요. 여기에 쿡이에요. 3번. 3번에 쿡이네. 어, 이상하지 않아. 그러네요. 얘랑 얘랑 뭐 좀 이상하지 않아. 아, 예상은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게 현재 진행형은 1, 2, 3 중에 어디에 쿡이야? 2번. 2번에 쿡이잖아. 네.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3번인데 이게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있나? 있을 수도 있죠. 오, 얘기해봐. 있을 수도 있다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조사해오라는 건 그거죠. 아, no. 왜 같이 있는 건지. 이게 책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아, 선생님. 저도... 키워드는 뭐냐? 현재 진행형 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 시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어떤 경우에 이것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세요. 네? 네이버에 찾아봐. 현재 진행형으로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자동 완성될 수도 있겠죠. 현재 진행형 시제로 이러면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 가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파란 창에 초록 창이라 그러지? 파란 창이 아니네. 초록. 아, 왜 그런 거야, 정말. 나오지 마. 나와야지. 나와야지, 우리가. 안 나오는데?
엄마가 선생님을 가르쳐 주신가? 아, 그런데? 뭐지 마라? 그래서 선생님을 살짝 보다가 맞네 싶은 거에는 머리가 나중에 들어가고 아, 머리 사이트를 건져 엄마가 생각이 별로 없네. 아, 진짜 선생님 블로그에 어? 내 블로그에 들어가야겠군. 저 구름 너무 귀엽다. 눈썹 있는 거 의자 아닌데? 나 되게 진하게 어? 눈이랑 아, 눈썹이랑 눈곱이가 좀 이제 저거를 똑바로 올리시고 이거 다들 나오는 그래서 얘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고 뭐라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나한테 얘기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컨트롤 C 하는 어떻게 돼요? 네? 달달 외워오시든지 쓸데없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외워오시고요. 시간 낭비하기 싫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해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rom A to B는 그냥 뭘까요? From A to B. 어디있어요? From A to B. From A to B. A에서 B로. A에서 B로 겠죠 뭐. 그렇습니까? A에서 B로.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Jin is 5 years old and her brother Jin Young is 10. 오케이, 나이 차이가 꽤 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Who will be able to learn English more easily? 에서는 이런데 뭐 형광펜 막 칠해져 있는데 일단 여기선 뭔 얘기하고 싶을까? 그거 스톱! 그렇죠. 얘기할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됐습니까? 자, will be able t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왜 안 바꿔 썼는지 얘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가가 있죠? 네.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두 번째는 왜 그걸로 바꿔 쓰지 않았는지 be able to랑 뭐랑 바꿔 쓸 수 있다고 뭐 어떤 문법에서 배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로 그거 길이가 훨씬 짧죠. 네. 그렇죠. 이 그 녀석 그 얘로 바꿔 쓸 수 있는 애가 얘보다 훨씬 길이가 짧잖아. 네. 그렇죠. 그렇다면 걔를 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잉크 낭비를 하면서 그렇죠. 왜 걔로 바꿔 쓰지 않았는가.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에 who will be able to learn English more easily.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왜 easier를 못 쓰는지 됐습니까? Who will be able to learn English easier가 아니고 왜 more easily를 해야 되는지. 자, 이거는 무슨 시구 무슨 시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 지금 이게 무슨 시니까 왜 얘는 이 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겠죠. more easily의 뜻이 뭐예요? 사실 네. 그렇죠. 더 쉬우니야 더 쉽게야. 더 쉽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설명할 부분도 있고요. 표시해 놓고 내가 설명해야 될 거. 그 다음에 if you chose 진영 you are wrong. 오케이. 그래서 이 if의 뜻이 뭡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죠. 만약 라면이죠. you are wrong. 됐습니까? chose는 몇 번째 녀석이죠? 두 번째. 그러면 원래 녀석부터 얘기해 볼까요? Chosen이죠. 과거형이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wrong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냐면은 wrong의 반대말. 됐습니까? 반대말 한 개 정도만 찾아오세요. wrong의 반대말. 아. 그 다음에 같은 말도 한 개. 아. 동의어 반의어. 그러니까 okay. If you chose Jin Young, you're wrong. 다음에 Jinny will have an easier time with her new language. Okay. 그 다음에 여기 easier 해놨죠?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어우 똑똑한데요 이제. More easily가 안 되는 이유. 됐습니까? 왜 easier 해야 되는지. 저기 약간의 설명이 아니 여기는 설명하고 위에 설명하면 끝납니다 뭐.
She will have an easier time with her new language. 그 다음에 It is because of her age.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궁금하냐? Because of를 써야 하는 경우하고 because를 써야 되는 경우. 어떨 때 because of를 쓰고 어떨 때 because를 써야 되는지 비교해 주세요. because of를 쓰는 경우하고 because를 쓰는 경우. 어떨 때 because of 쓰고 어떨 때 because를 쓰냐. 여기서 아주 높게 나가면 이 똑같은 의미를 because를 써서 이것과 이 문장과 이거 한 문장이죠. 이 문장과 동일한 의미의 문장을 뭐를 써서 표현할 수 있느냐면 because를 써서 똑같은 문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뭐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이걸 하면 내 인정. 됐습니까? because를 써서 똑같은 문장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Because it is because of her age. 네, 지금까지 계속 어떤 궁금증만 유발한 부분이네요. 쭉 궁금증을 막 유발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답을 내주는 부분이 나오네요. 네, 뭐 이렇잖아. 이러지 뭐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생각했어? 그럼 너 틀렸잖아. 이런 거야 사실은. 왜 그런지 알아? 이렇게 때문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근거를 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근거가 지금부터 according to는 그래서 according to의 뜻이 뭐니까 뭐뭐에 따르면 이거 뒤에는 뭐가 나와요 주로 권위라는 사람. 그렇죠. 그게 와야지 이 사람이 하는 말에 그렇죠. 신뢰도 신빙성이 높아지겠죠.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됐습니까? 설명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rains of children under 6 don't notice a difference between their native language and a foreign language 라는 문장에서는 일단 여긴 단어 한번 볼까요? Children under 6가 뭐예요? Children under 6 6살 미만의 아이 그렇죠.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6세보다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표현할까? 6세를 넘는 아이들은 뭘까? Children over 6. 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해버리네요. 그렇죠. Children over 6는 6살보다 나이가 많... 아니, 괜찮아요. 됐습니까? 알면 좋은 거죠. 예, 반대말은 그러면 조사해오라 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6세보다 나이가 많으면 Children over 6. 6세보다 나이가 적으면 Children under 6.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궁금하냐? 여기는 왜 doesn't가 안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왜 doesn't notice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don't notice, 아이고야 미안. 됐습니까? 오케이, the brains of children under 6 don't notice. 오케이. 아, difference between their native language and a foreign language. 그 다음에 difference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자, 얘의 품사가 뭔지. 명사. 그렇죠. 명사네요. 그러면 얘의 형용사형과 그 다음에 부사형, 조사형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 형태와 어찌 시 형태도 보세요. 형부를 찾아와라. 선생님, 저 아직 형부 없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재미없네요. 맞아요. 예, 때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네이티브 랭귀지가 뭐예요? 네이티브 랭귀지. 모국어. 그쵸? 그러면, 대어는 뭐 대신 왔어요? 그니까, 누구 대신 왔어요? 누구? The Brains of Children. Children of the Six. 오케이, 그렇죠? 아, 잘 알고 있네요. 다 알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reign language. 그러면 아니다. 넘어가고요. 네. For them, every language is the same.
자, 여기서는 every language is the same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그런 뜻이면 뭘 것 같아? 아, 왜 그러면 안 되는지.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왜 자, 그래서 왜 every languages가 아닌지, 왜 languages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왜 또 여기에 every languages are 하면 왜 안 되는지 조사해 오세요. 됐습니까? 왜 every languages are the same 하면 왜 안 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so는 뭐랑 뭐랑 연결할 때 쓰는 거죠? 원인과가 당연히 접속사니까 앞문장 뒷문장 연결하면 당연한 거고 원인과 결과네요. 그러니까 for them every language is the same이 원인인 거고 결과적으로 for 진희 speaking English is easy가 결과네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1번인지 2번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아니다. 이거를 1번인지 2번인지는 말고요. 미안합니다. 자, 얘가 뭐 뻔하니까 그건 다 하니까 이걸 뭐해? 이거 주어죠. 네. 근데 영어는 주어가 이렇게 긴 걸 싫어해요.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형태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주어가 길어. 그러면 저 영어 쓰는 놈들은 이거 싫어해. 왜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 형태가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배우기 전에 요거 배웠죠.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요거를 한참 배우기 전에 요거를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r her, it's just like speaking in Korea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it 일단 뭐 하는 놈인지 세 가지 종류의 가르쳐줬죠? 그렇죠. 뭘 대신 올 수도 있고요. 아무 뜻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짜로 대리인으로 세워놓은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뭘 대신 온 녀석이라면 뭐 대신 왔는지도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세 종류가 1, 2, 3 중에 뭐냐고요. 만약에 첫 번째 배운 이시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였죠. 인칭 대명사라면 뭐 대신 왔는지. 됐습니까? For her, it's just like speaking Kore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speaking 1번인지 2번인지 조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ike의 뜻이 두 가지인데 그쵸? like의 뜻이 두 가지인데 여기의 뜻이 그거죠. 그쵸? 네. 그거죠. 그럼 그 뜻일 때 반대말이 뭔지. 이 뜻이 그 뜻이잖아. 그치? 뜻이잖아. 뜻이잖아. 그치? like의 뜻이. 그치? 네. 그쵸? 그러면 그 뜻일 때 반대말이 뭔지. 됐습니까? 아니요. 이게 1번 뜻일 때 반대말과 2번 뜻일 때 반대말이 형태가 다릅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해당되는 뜻의 반대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코리안에 대해서 한국어란 얘기 말고 쌤이 설명해 주는 거 아닌데요. 설명해 주는 건 하늘색인데요. 아. 자, 여기에 얘가 for her가 진희 대신 왔죠? 네. 그러면 진희한테 코리안은 language인지 아니면 language인지. 네. 됐습니까? 오케이. 아, 네. 그래서 진희한테는 무슨 language인지 이게. 됐습니까? 아니요, 영어로 하세요. For Jeannie, it's just like speaking Korean 인데요. Jeannie한테 Korean은 무슨 language인지. Okay, after 6, however, children's brains understand their native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 differently. Okay, 그럼 differently는 왜 형광펜 되어 있는지 알겠죠? 네. 그렇죠. 뭐겠어? 모르겠습니다. 명사형과 그건 아니고요. 왜
different는 왜 안 되는지. 맞습니까? 왜 differently 해야 되는지. 다음에 for this reason. for this reason이 뭔 뜻이에요? 이런 이유로. 오케이,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주 짧은 거 있죠. 됐습니까? 말하고 싶어 죽겠지. 그러니까 for this reason의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죠, 짧은 거. 됐습니까? for this reason 앞에 뭐가 오고 뒤에 뭐가 오네요, 그쵸? 이런 뜻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진영. 진영이는 몇 살짜리였더라? 10 살. 10 살이죠. 네. 같은 살은 아니고요. 재미없네요. 네. 때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할 부분 중에서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위에서 하기로 한 거. 네. 자, more easily에 대한 얘기.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까요? N으로 시작한 멋진 있죠. 멋진. Nice. 그렇죠. 그러면 멋지게는 뭐야? Nicely. 아, 다 똑똑하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더 멋지는 뭐예요? More nicely. 오케이. Nicer죠. Nicer. 그렇죠. 그러면 더 멋지게는 뭘까요? More nicely. 어이구, 미치겠네요. More nicely. 그쵸? 어, 기억났네요. 가장 멋지는 뭐였어요? 가장 멋진. Most nice. 그렇죠. Nicest죠. 가장 멋지게는 뭐예요? Most nicely. Most, 아니, 미안. Most nicely.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어. 그쵸? 뭐랑 비교할 거냐 하면 F로 시작하는 빠른 있죠? Fast. 그럼 빠르게는 뭐예요? Fast. 어이구 잘하네. Fast. 그러면 더 빠른 Faster. 더 빠르게 More fast. Faster. 왜요? 가장 빠른 가장 빠른 Fastest. 가장 빠르게 fastest. 에? 뭔 얘기하고 싶겠어? ly. 그렇죠. ly로 끝나는 어찌시는 more나 most를 써서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하지만 네. fast 같은 경우에 fast 하면 여러분들 같이 이런 짓 하는 녀석 내가 가르쳐줬는데. 또 누가 있었더라? 맞아. early. late. 그러니까 이것도 머릿속에 상자가 있어야죠. 같이 들어있어야죠. 무슨 시 무슨 시 다 하는 애, 어떤 시 어찌 시 다 하는 애들이었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early의 비교급은 뭐였어? earlier. earlier. 그러면 earlier가 더 빠른도 되고 뭐도 된단 말이야. 더 빠르게 네. 된단 말이야. more early 이런 거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형용사, 부사 형태 같은 애들 있었죠? 네. 오케이. 여기 얘도 있고 이것도 있죠, 이거. 하드. 하드리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거.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한도 하드고 부지런하게도 하드란 말이야. 네. 그러면 더 부지런한도 하더. 더 부지런하게도 하더. 어떤 어찌 이렇게 갔어? 가장 부지런한도 하디스트고 가장 부지런하게도 하디스트. 어떤 어찌 형태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ly를 붙여가지고 부사가 되는 애들은 morely, morely로 만든다고. morely로, more nicely, most nicely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얘기 뭐. 자, 내가 이 얘기는 사실 몇 번 했어. 네. 그렇죠. every 뒤에는 단수가.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어. 셀수 있는 단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서 아. 여러분들처럼 every 뒤에 단수 명사가 온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냐 하면 every money가 된다라는 얘기잖아. 네.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똑같은 규칙을 문법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문법 단어가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면
Each도 똑같아. 둘 다 똑같아요. Each day 해도 매일매일이에요. 원래 뭐 각각의 각자이라 뜻이 있지만 매번의이라 뜻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 둘이 똑같은 문법이고 뒤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어야 하면 뭘 해야 된다? 셀 수 있어야 하면 단수를 해야 된다. 됐습니까? 셀 수 있고 단수를 해야 돼. 됐습니까? 썸 뒤에는 아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다음부터 some books, some money. 됐습니까? some books, some money 다 된다. 됐습니까? Okay. many 뒤엔 맞다 어렵다. many books 밖에 안 된다. 그렇죠? much money 밖에 안 된다. a lot of books 그렇죠.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A lot of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잖아요. 네. 됐습니까? 내가 이 설명을 초딩들한테 내가 아홉 번을 했어. 와, 아, 진짜 물어보신 거예요? 빡쳐가지고 내가 진짜. 맞아요. A lot of fun activities 이렇게 써 있었거든 책에. 네. 그러면 여기 a lot of fun activities 이 많은 재미있는 활동들이잖아. 그럼 여기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니? 그랬더니 much래.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건 그렇고요. 원어브 뒤에는 원어브 더 북스 밖에 안 되죠. 뭐뭐 둘 중 하나라 해야죠. 네. 있습니까? 자 방금 했던 문법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 영어의 수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every나 each가 있는 거예요. every나 each 뒤에는 셀 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셀 수 있고 단수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예를 들면 안 되지. 됐습니까? everybody, 뭐 every book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뒤에 당연히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그럼 이거를 왜 설명하느냐? 자, every student in my class has a computer를 해석하면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컴퓨터를 갖고 있다. 모든 학생이라 그랬어. 우리말로 모든 학생들이라 그랬어. 모든 학생들. 마치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해야 돼? 데이 취급해야 될 것 같은데 데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얘는 뭐 취급한다? he 또는 she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거기에 반대되는 것도 똑같은 뜻으로서 모든 학생이라면 모든 학생. 네. 그럼 모든 학생이라 그러면 뭘 쓸 수도 있어? all을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ll the students는 안만 길어봤자 day. 자 교시 우리 반이 갖고 있는 거야.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거야. 학생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를 꾸며줄 뿐이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얘가 주인공이니까 day니까 day has야 day have야. Day have 해야 된다 이 설명입니다. 똑같은 의미로서 every를 쓸 수도 있고 all을 쓸 수도 있는데 all 뒤에는 books. All books, all my money. 썸하고 똑같죠? 어. 됐습니까? 너의 모든 돈, all my money. 썸하고 똑같아. 네. 됐습니까? All the books, all my money. 됐습니까? 모든 책들, 내 모든 돈.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all 뒤에 마치 복수명사만 올 것처럼 설명을 있다고 해놨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all은 all the books도 되고 all my money도 됩니다. some하고 똑같은 녀석이 문법적으로. 네. all the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네. all my money는 이시겠죠. 됐습니까? all my money is in the bank.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돼 안 돼? 그렇죠. 나눠서 담아놔야죠. 맞습니까? 어, 계란은 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네요. 안 되죠. 다 깨져요. 한꺼번에 깨지겠죠. 됐습니까? 그런 걸 보고 무슨 투자라 그래요? 뱅크 투자. 분산 투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케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딘가 나오는 모양이죠. 이 책이 어디 나오는 모양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에브리 옆에 실행이 나온다고 적혀 있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ore difficultly language than More difficulty More difficulty learning English than Julie 준친이 Less interest in learning his native language than Julie More interest More difficulty
As much difficulty. 이거 되게 반갑지 않나요, 이거? 아니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렇죠, 반갑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아, 반갑게 시끄럽고요. 뇌 특징을 6살 이전과 이후로 하라는 얘기고요. 뭐, 저 문제는 이제 다 풀어와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born은 여러분 언제 만난 적 있나요? Bear born. 그렇죠, 94개 할 때 봤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bear가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bear가 곰이란 뜻이죠,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Bear were born. 됐습니까? 네. 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born에 대한 얘기. 네, bear가 무슨 뜻이니까 born은 무슨 뜻이고 born은 무슨 뜻이다. born을 찾아보면 여러분들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검색될 수도 있어. 그 뜻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뜻 말고요. bear의 두 번째 녀석을 보고 무슨 형이라 그래? 과거형. 과거 형태. 그럼 bear의 뜻을 찾은 다음에 그거의 과거의 행동 형태로 뭐 예를 들어서 bear가 때리다 였으면 born은 때렸다가 되겠죠. Jenny was born in Seoul. Korean is her. Michael is from London. Japanese is 뭐. Everyone needs love. 그래서 여기서는 왜 need가 안 되는지 하고요. 여기는 왜 needs가 안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해석도 해주시고 각각의 문장 조용히 하시고요. 때린다 너. 그런가요? 납득을 좀 시켜줘봐. 왜 안 되는데? 공장을 하면 찰컹찰컹 해. 공장방에 그 다음 또 읽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또예요? 네. 선생님 하고 싶어 됐습니까? 어쩐지 기분이 좋더라고. Number 27. 카테고리 Humor. Title How to say no. Okay,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Billy met a lady at a party. Billy met a lady at a party. 네, 유머였죠, 유머. 웃음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다 읽고 나서 웃음 포인트가 어디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She was very beautiful. She was very beautiful. And Billy was interested in dating her. And Billy was interested in dating her. He said to her. He said to her. I'm sure many guys ask you out. I'm sure many guys ask you out. Well, I'm not able to go out very often. Well, I'm not able to go out very often. Because I work. Because I work. She said. She said. And when I don't want to go out with someone. And when I don't want to go out with someone, I simply tell him that I live in the suburbs. What a clever idea. Billy said laughing. And where do you really live? In the suburbs. She said sweetly. 됐습니까? 하하, 아이고, 배야. 조이가 때리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무서워.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건, 얘는 설명하기로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Billy met a lady at a party. She was very beautiful, and Billy was interested in dating her. 그래서, 뭐 잘 아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뭐부터 쓰겠어, 여기다가? Interested 쓰겠습니다. 그쵸, interest하고, 자, interesting. 하고, interested하고, 세 녀석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조사 안 해도 알겠다, 그치?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링은 1번이냐, 2번이냐? 데이트 교차. He said to her. I'm sure many guys ask you out. 그 다음에 여기는 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보통 저거는 I'm sure many guys ask you out. 그렇죠. 그러면 그거인 이유 맞습니까? 그거인 이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뭔가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녀석이 몇 가지 뜻을 지금까지 배웠냐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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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웠네요.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1, 2, 3, 4 중에 뭐냐? 여러분 생각하는 그것이 1, 2, 3, 4 중에 뭐냐? 오케이. 그 다음에 ask A out은 단어에 나왔죠? ask A out이 뭐예요? 네? ask A out이 뭐예요? A에게 데이트 신청하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A에게 데이트 신청하다. 그럼 이거 ask A 데이트 하다가 뭐였더라? 데이트요. 그렇죠. 데이트 하는 것은? 데이팅. 데이트도 되겠죠. 데이트 하는 것이요? 두 개가 있지, 그치? 투 데이트 데이팅. 요거를 요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두 단어로 할 수 있죠. 똑같은 의미를. 아, 이렇게 괜찮아. 방금 힌트 다 줬는데 이거 몇 이거 ask A 뭐네 이거? ask A 이거. ask A 뭐뭐네, 그치? ask A 뭐뭐네. 그렇죠. 이거 뭐야? 이거 그런 뜻이자 많은 머시매들이 너에게 뭐 데이트하자고 뭐 했다? 그렇죠. 요청한다 이 말이잖아. 네. 그럼 A에게 뭐뭐 하자는 것을 뭐하다? 요청하다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두 단어로 뭐 쓸 수 있잖아. 이제 out 대신에 됐습니까? 됐습니까? 두 단어로 뭐 할 수 있죠? 됐어요. 네네네. 방금 몇 형식 배웠더라? 5형식 배웠죠. 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ll, I'm not able to go out very often. go out이 꼭 외출하다일 수도 있지만 외출하다 말고 뭐하러 나가다, 데이트하러 나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우, 잉크 낭비 엄청 됐죠 이거? 그렇죠. 이거 잉크 낭비 좀 덜 시켜주세요. 잉크 낭비 덜 되는 법. 흑연 낭비가 되고 있어요. 시끄러 임마. 흑연 낭비가 된 대신 네 머릿속에 뭔가 들어가잖아. Okay, I'm not able to go out very often. 잉크 낭비를 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규현아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알겠지? 그렇죠. 오케이. 이제 뭐 옛날 막 규현이 앉아가지고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던 이제는 안 해요. Because I walk.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왜 because of를 쓸 수가 없는지, 왜 because를 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because 이 표현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미추친 부분. 이 부분을 사실은 because of를 써도 똑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 because I work 대신에 because of 뭐라고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응한 표현 방법이 무엇인가? She said, and when I don't want to go out with someone, I simply tell him that I live in the suburbs. 오케이, 그래서 이거 1, 2, 3, 4 하면 되겠고요. 예, when I don't want to go out with someone, I simply tell him that I live in the. 그 다음에 여기는 왜 simple이 안 되는지. simply tell him. simply가 왜 안 되는지. 예. simply라고. 아, 참. 미안. simply. 말이 안 되는지. simply 안 되는지. 아, 좋은 지적이야. 선생님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아니요. 왜 simply 안 되고 왜 simply 해야 되는지. 그래? 선생님께서 좋은 지적이라고 하시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J로 시작하는 같은 말을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simply 대신에 J로 시작하는 뭘 해도 똑같은 뜻이죠. 예.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J로 시작하는 뭐가 이제 simple 씨고 이제 동영상. 이게 무슨 씨니까 무슨 씨, J로 시작하는 무슨 씨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텔에 대해서는 말하다가 차고 넘치죠. 말하다 네. 말하다가 그렇게도 많은데 왜 하필 뭘 썼는가? 텔을 써야 했는가? 됐습니까? 이거는 아주 최근에 문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왜 여기에 말하다가 많은데 왜 하필 텔을 썼을까? 됐습니까? 뭐 이거 끊어 읽게 해보면 왜 텔을 썼는지 금방 알게 될걸요? 그리고 내가 방금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에 대한 답과도 이 대시 뭐 하는지 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I simply tell him that I live in the suburbs. 그 다음에 suburb의 뜻이 뭐예요? 교회. 교회? 교회. 어, 잘하네. 그렇죠. Outside of a town이죠. Outside of a town. 교회? 교회. 어? 교회. 교회. 왜? 왜? Outside of a town. 오케이.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C로 시작하는 뭐가 있죠? 어? 좀 쉬운 표현. 예? C로 시작하는 뭐가 있죠? 아무 단어가 시리얼밖에 없어. 12월? 시리얼. 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교외잖아, 교외. 어, 복작복작한 데를 벗어난 곳. 아, 롯데. 맞습니까? 롯데? 뭐래? 롯데. 아니, 롯데. 아니, C로 시작한다니까. 그래. 캐슬은 성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아유. 끝에는 Y로 끝나죠. 네? 끝에 네? Y로 끝나죠. 내가 생각해본 게 아니에요. 시티워크에도. 반대말이라니까, 그거. 서버스의 반대말이 시티고. 교외라며, 교외. 네.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데를 벗어난 곳이라니까. 컨트리. 오케이. 아, 진짜 잘 맞을 거야. 다 말린다. What a clever idea. 다 말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시골 아니야? 방금 맞추고 맞추고 사람이 자 여러분들 와수로 뭔가 같은 말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같은 말 찾아오래 얘들아 호텔이 맞춰봐야지 교외가 뭔데 복작복작한 곳을 벗어난 곳이라니까 아 지가 말했네 자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반대말 유로 시작하는 거 있어 교내 어, 유로 시작하는 같은 말. 이건 조금 어려워. 마지막 말도 알려주세요. 됐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 앞에 마지막 말 보여주세요. 됐습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아, 이런. 그래, 고민 좀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 clever idea. 하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아니요. 다음번에 수업할 때 내가 알려줄게. 굳이 왜 해야 되는 건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친절하게 알려줄게. 친절하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다 조사 못 해올 수도 있어. 하지만 해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도전. 트라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확 늘어요. 확. 확.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이건 설명을 할까? 어,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what a clever idea. Billy said laughing. 이것도 내가 설명해야 되겠네. 이건 둘 중 뭐냐 하려니까 여러분들 아직 배운 둘 중 뭐냐가 아니라서. 오케이, 어, 이거는 사실은 지금 배울 건 아니고 3학년이나 2학년 때 해야, 아, 여러분들 2학년 때 나온 거라 교재가 교과서 바뀌어서 yeah, where do you live and live? Okay, 그래서 in the suburbs she said sweetly 됐습니까? 그 다음 뭐 sweetly는 뭐 그 얘기 하겠죠 왜 sweet이 안 되느냐 됐습니까? Okay, 안 되는 이유 이거 왜 웃긴 거야 근데? 설마 이거 웃긴 이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 멘트가 안 됐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웃음 포인트가 어디예요? 거기 그 in the suburbs. In the suburbs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Sweetly하게 얘기야. 그러니까 왜? 왜 웃음 포인트잖아. 왜 이 웃음 포인트잖아. 되게 외국인들은 안 웃긴 거에 웃나 봐요. 어 그런가요?
어쩌라고 뭐 이런 건가? 아 여러분들 역시 경상도 사람들이란 게 확실하네요. 어쩌라고 경상도라서 안 웃긴 거죠. 됐습니까? 경상도라서 안 웃기나요? 네, 경상도라서 안 웃긴 거예요. 왜요? 됐습니까? 지역비하 말이에요? 지역비하 말이에요? 지역 비하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역의 성향에 대한 거죠. 비하가 아니고. 성향이 뭐, 아, 좀 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어쩌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그런 거. 아, 근데 저희가 좀 성격이 많아요. 오케이. 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얘기해야 될 부분 사실은 이 녀석부터 먼저 얘기하면요. 이건 좀 있, 혹시 뭔가 여기에는 없네요. 저 뭐야 뭐 한대. 계속 비트박스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여기 요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할 내용인데요. 다음에 할 거 됐습니까? 바로 얘에 대한 설명을 미리 조금 할게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와수로 시작하는 게 거의 다 묻는 거 끝에 물음표 있는 걸 주로 보셨을 텐데 지금은 물음표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느낌표가 있죠. 네. 이런 걸 보고 방금 봤듯이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감탄문. 오케이. 감탄문에 대해서는 요거를 불러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케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 그거 매우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이건 뭐 너무 느낌이 평이해. 네. 평서문이 이런 문장의 종류를 보고는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맨날 만나면 우리가 끊어읽기 하면 맨날 나오는 누가 뭐 한다 이렇게 끊기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끊어읽기를 했을 때 늘 하던 대로 끊기면 그걸 그런 걸 보고 평서문이라고 그래요. not이 들어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부정문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뭐 이거 순서를 뭔가가 바뀌어가지고 끝에 물음표가 들어가면 의문문이라고 할 거고요. 네. 그렇죠. 이건 뭐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뜻을 쓰면 그것은 매우 좋다 이런 뜻이야. 네. 근데 이건 너무 뜻이 평이하잖아. 와, 좋아. 막 이런 표현도 하고 싶을까요? 영어를 쓰는 것도 똑같이. 네. 좋아 죽겠어. 어쩜 그렇게 좋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막 좋다 이런 얘기할 때 거기에서는 자, 이 평서문에서는 뭐가 중요해? 주어 동사가 영어에서는 중요하죠. 네. 근데 감탄문에서는 사실은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얘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얘 때문에 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를 우리는 막 끝에 보냅니다. 한국 사람들 네. 뜸을 막 들여. 그렇죠? 중요한 말을 언제 하냐면 끝에.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묻는지 아닌지도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면 끝까지 들어야 돼. 네. 그렇죠? 네. 근데 영어는 어떤 식이냐 하면 애들 성질이 급한 거 봐. 말을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묻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묻는 느낌이 드는 걸 앞에다 와장창 집어넣어. 그래서 what do you like 뭐 이러잖아. 네. 그래서 where 이러면 제가 where 막 이러면서 막 시작하면 저 새끼 저게 나한테 장소를 묻는구나. 뭐 how 이러면서 막 물어봐. 방법을 묻는 거구나. 아니면 상태를 묻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시작하자마자 느낌을 팍팍 주고 나서 끝에 이렇게 가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끝에 가갖고 진짜 하고 싶었단 말을 탁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질이 달라. 자,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놈들은 이것 때문에 너 이 얘기를 막 너무 강조하고 하고 싶으면 얘를 어디로 보내냐면 당연히 앞으로 보내고 싶겠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말 하고 싶냐면은 정말 좋아. 정말 좋아. 하고 나서 그것이란 말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렇죠? 뭔가 그것을 쳐다보면서 좋다 이러는데 그것은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얘는 이렇게 뭐 괄호 안에다가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뭔가를 쳐다보면서 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그럼 이건 별로 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를 강조하려고요? 그렇죠? 아, 또 빨간 줄 또 신경 쓰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강조하려고 보내. 네. 그렇죠? 그럼 뭔 일이 일어났냐면 뭔가 이상해. Very good, it is,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안 드냐면, 내가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할 거니까, 어? 잘 들어봐. 내가 뭐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이런 느낌이 없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 대신에 뭘 쓰느냐? What? How? How good!
1위잖아. 무슨가? 정말 좋구나. 그것은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뭐 하면 된다? 과로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하냐? 감탄문이라고 해. 어, 선생님, 감탄문 우리 본문에 있는 거 what인데, what으로 시작했는데요? 어, what으로 시작하는 것도 해보죠, 뭐. 됐습니까? 뭐 이런 거 하면 뭐 그는 친절한 소년이다.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럼 얘를 아 이거 좀 강조하고 싶어. 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뭐 이 정도로 강조해볼까? 아.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에,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 이 느낌이죠. 근데 이래도 좀 부족해. 네. 그렇죠? 정말 친절하네. 정말 친절하네. 걔는 이런 느낌으로 받고 싶다고. 됐습니까? 아이고 씨, 개 똑같이 붙이네. 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뭐 때문에 감탄하고 싶냐면 얘 때문에 감탄하고 싶다고. 네. 됐습니까? 그럼 얘 이렇게 보내. 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보여? 뭐이? 얘가 무슨 시인데? 명사. 그렇죠. 됐습니까? 무슨 시인데? 그렇죠. 명사죠. 네. 그럴 때 뭐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얘는 너무 길어졌어. 그래서 됐습니까? 빼버리는 거. What a kind boy! 뭐야 이거? He is. He is. 뭐야 이거? 뒤에 놓은 선수죠. 이렇게 만들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다? 그는 정말 친절한 소년이구나. 된다고.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간 부분만 표시해 볼게요. 앞으로 간 부분. 네. 뭔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뭐야? 맞잖아. 네. 맞습니까? 뭐 틀렸나 했네. 얘는 이거고. 쟤는 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감탄문을 시작하는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 뭔가 깜짝 놀라서 내가 감탄하는 말을 시작할 겁니다라는 사인은 뭐랑 뭐가 있는데? How랑 what? 그때 어떨 때 how를 쓰고? 그 어떤 시가 뒤에 있어?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뭐가 없을 때? 명사가 없을 때. 명사가 없을 때는 how로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뭐가 있을 때? 명사가 있을 때는 뭘 쓴다? what을 쓴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I see trees of green. What a wonderful world. 이런 노래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 자, 나중에 찾아볼게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 옛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What a Wonderful World. Wonderful World란 노래가 있어. 이게 뭔 뜻일까? 들어보는 것 같아. 항상, 아니,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I see 뭐 가사 쭉 보면 뭐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빛이 보이고 뭐 새들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What a wonderful world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how로 시작하지 않았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 명사.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at a wonderful world it is가 생략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원래 구조는 뭐예요? It is a wonderful world 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탄문을 만드는 방. 그렇다면 얘는 여기에 뭐가 생겼냐면 you are가 생겼된 거야. 아, it is가 생겼된 거야. 참.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It is a very clever idea 뭐였다고? It is a very clever idea 였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때문에 여기에 what으로 시작 how가 아니고 what으로 시작한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 아이디어 때문에. 아이디어가 명사적 생각이라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how a clever idea가 아니고 what a clever idea라는 정말 똑똑한 생각이로군요 라고 감탄하는 문장이 된 거고요. 얘는 그냥 예고편 정도로 얘에 대한 설명은 예고편이구나 라고 들어두세요. 오케이. 네. 자, 얘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게 빌리 said 래핑으로 돼 있죠. 빌리 said 하고 그 다음에 래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무슨 뜻일 것 같아? 그거 빌리가 말했다. 그거. 빌리가 뭐 하며 말했다? 웃으며 말했다죠. 그렇죠. 네. 이거 원래는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에서 이렇게 원래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 뭐였더라? During. For. 오케이.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아, why. 이거였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가 뭐했다? 말했다. 그가 뭐 하는 동안? 웃는 동안. 그러니까 웃으며 말했다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김다솔이 나타납니다. 이 문장을 보고 김다솔이 나타나갖고 김다솔은 매우 어떤 친구야? 매우 게으른 친구. 맞아. 엄청 게으른 친구. 그렇죠? 엄청 게으르다. 자,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배웠으니까 문장의 형식을 볼까? 이거 문장을 끊어 읽게 보면 누가 뭐였다, 희가 쎄드 했다 한 다음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언제 말했다? 웃으면서 말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무슨 어라고 할 수 있어? 수식어. 그렇죠. 수식어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은 주동목보. 역할을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재료를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얘들의 주요 구성 요소고 얘들이 필요하다면 꼭 얘들은 생략할 수 없고 수식어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걸 보고 무슨 절이라고 하냐면 얘를 보고 부사절이라고 하죠. 부사꾼은 아니야.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부사들은 문법적으로는 안 중요하고 뭐만 전달되면 돼? 의미만 전달되면 된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김다솔 같은 애가 짠 어떤 애? 매우 게으른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매우 게으른 애가 나타나가지고 결국 여기에 웃으며 말했다만 있으면 되잖아. 네.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아유 쓸데없이 이거 왜 있어? 없애자. 그래서 얘가 없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방금 문법적으로 무슨 사가 사라졌어? 접속사가 사라졌죠. 네. 접속사가 사라졌으니까 더 뭘 못 쓰게 된 거야? 주어 동사를 못 쓰잖아. 네. 그쵸? 없앤 거야, 그냥.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좀 이따 배울 때 뭐라고 배울 거냐면, 얘를 보고 분사 구문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네? 분사 구문. 분사 구문. 그쵸?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고요. 내 버전은. 역시. 그쵸? 어떤 놈들의 문법? 엄청 게으른 놈들의 문법. 됐습니까? 뭐만 전달하면 된다. 의미만 전달하면 된다. 어차피 무슨 시? 어찌 쉬어? 됐습니까? 그래서 의미만 전달되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좀 이따 배우게 돼. 뭐 하며 뭐 했다. 뭐 그는 뭐 콧노래를 부르면서 산책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됐습니까? 뭐 하며 뭐 했다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게으름뱅이들의 문법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Grammar to know에 대한 얘기. 자, 일단 뭐 수거를 하나 얘기했네요. Be interested in doing 인데요. 여기에 꼭 doing만 와야 될 것처럼 설명이 났어. 네. 그쵸? 나는 그 책에 관심 있다 라고 해볼까? 난 그 책에 관심 있다면 I am interested in the book 하면 되죠. 결국 여기 뭐가 오는다는 게 명사가 오는다는데 어떤 동작하는 것에 관심 있다. 자전거 타다에 관심 있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네. 그렇죠. 자전거 타다라는 말을 자전거 타 명사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에 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둘중 뭐 동 명사 형태로 와줘야 된다. Interesting collecting stamps. Collect stamps는 이거 없이 collect stamps는 우표 수집하다죠. 네. 그는 우표 수집하다에 관심 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표 수집하 명사로 바꾼다고. 그다음에 이제 우표 수집하는 것, 우표 수집하다를 우표 수집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네. 뭐 있어? To collect stamps. 그러니까 얘 대신에 뭐 써도 된다? To collect stamps를 써도 되겠죠. 네. 아니요? 네? 안 돼요. To collect stamps 써도 되잖아.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죠, 전치사. 그러니까 네. 전치사 뒤에는 to 구형사의 명사형법이 목적으로 볼 수가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how about meeting at 5야? How about to meet at 5야? How about meeting at 5?
밖에 안 되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re you interested in joining our club? 그것에 가입하는 것에 관심이 있냐.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how are you interested in joining our club?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뭐 이건 가입하면 되는 거. 저라고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돼. 이건 마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너는 클럽에 가입하다 관심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 같잖아. 그렇습니까? 가입하다를 반드시 가입하는 것으로 해줘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 뭐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네. 자, 내가 to 부정사란 말을 잘 안 쓰죠? 네. 이것도 부정대명사라고 안 하고 싶어. 네. 그렇습니까? 네, 투 부정사의 부정이 낯의 의미가 아니고 무슨 뜻의 부정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 정말 그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죠.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의 덩어리란 뜻의 투 부정사라고 했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to make this를 나한테 들고 왔어. 선생님 to make this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뜻을 하나 정해서 가르쳐줄 수가 없겠지. 네. 안 정해진 말이니까. 네. to make this를 어떤 문장 속에 집어넣었고 그때서야 내가 정해서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뭐뭐뭐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은 부정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네. 됐습니까? 그래서 someone하고 anyone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누군지 알지 못하는 누군가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그 여기 끝에는 긍정문이라고 되어 있고 any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뭐 할 때 다 설명했는 거냐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썸이랑 n 뭐야 n이랑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왜 색깔이 안 바뀌어 바꿨는데. 야야 얘가 메모리가 지금 모자랐고 나를 못 따라오고 있네. 그래서 썸은 어떤 경우하고 정상적 경우하고 특이한 경우로 나눴었죠? 네. n이도 똑같이 정상인 경우하고 특이한 경우로 나눴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썸이 정상적인 건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네. 사용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I have some money 이런 거였죠? 네. 됐습니까? 근데 특이한 경우는 뭐였어? 모를 때 권유할 때 Will you have some cake? 이런 거였죠. 네. 그렇죠? 뭐 좀 드실래요? 할 때 뭐 yes라는 대답을 expect 할 때 expect 뭐 하다? 기대하다. 됐습니까?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any는 정상적인 경우는 얘랑 반대로 not이 있거나 또는 네. 묻는 문장이라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여기다 걸어봐요. 뭐야? 어디로 날아갔어? 봐요. 가 묻는 문장일 때였고요. 그럼 특이한 경우는 뭐였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여자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애니는 뭐였더라? 어떤 것이라도.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뭐라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anyone can do it은 뭐겠어? anyone can do it. 어떤 사람이든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anyone can do it하고 똑같은 것은 뭐다? everyone can do it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어떤 라도예요.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 사용된 any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썸하고 뭐 부정대명사하고 섞어서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문에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낫이 있습니까? 묻습니까? 둘 다 아니죠? 네. 그래서 누군가 있다 그럴 때 뭐라고요? There is someone at the gate. 한국어. 방에 아무도 없다 할 땐 뭐가 들어가 있어? 낫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There isn't someone이 아니고 There isn't anyone in the room. 근데 전에 내가 not any에 대해서 뭐 얘기했지 않았나요? 네. Not any 뭐? No.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해봐. There is no person. 그렇죠. There is no one in the room. 해도 바꿨지.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one in the room. 같은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anyone can enter this conte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not 없고 묻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누구라도.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everyone can enter this contest 하고 의미상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얘도 이제 일본 말에서 가져온 거라서 얘가 설명을 하네요. 부정 대명사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 아무 관계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군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랑 정해서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얘기다. 저런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미출친 in the suburbs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She was stupid. She dated many guys. She walks in the suburbs. She doesn't want to date Billy. She's going out with another guy. 공통을 do you often more questions during class? She's my type. I want to more. 관련해서 someone anyone is knocking on the door. Someone anyone can join the club.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일단 계속했어. 28. 오케이. 왜? 그냥 뭐 숙제가 좀 많은 느낌이 들지? 뭐 이거를 뭐 내가 하루 만에 다 하냐? 어? 그쵸. 다음 시간에 내가 리더스를 해도 한 개 정도 할까 말까는. 다음 시간에요? 응. 왜요? 응? 응? 시험 그거. 뭐 시험 풀이도 해야 되고 뭐 많잖아. 우리 시험 없잖아. 아, 이거 온라인. 온라인 거. 근데 되게 틀렸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참, 그 얘기 나온 김에 그것도 잘 안 보겠습니다. 네. 쫑쫑쫑쫑쫑쫑쫑쫑쫑. 너 뭐 무지하게 틀렸더만. 사기가 뭔 사기야 사기? 아, 선생님이 저 다분이야 적었는데 그래서 다분만 적어야 된대요. 한번 틀렸어요. 오우 잘했어요. 오우 잘했다 잘했다. 왜 뭐랬어요? 뭐랬어요? 몰라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아 얘도 그렇대요. 얘도 그렇대요. 전 안 그랬어요. 내가 말하자마자 얘는 그냥 틀렸대요. 그냥 틀렸대요. 제가 말하자마자 얘는 번뜻했어요. 예. 남기 한 줄 아는 게 아니었어. 어 어디 갔지? 뽑히겠어요. 이거 왜 안 되지? 돼야 되는데? 외침으로 탈거 되는데 뭐? 탈거 아니고? 저 해야 돼. 이거 봐봐. 저 머리. 머리. 응, 됐네. 영준 안 됐고. 진짜 쓰고. 다음에 똑같이 나오네. 나 이렇게 머리가 작아서. 오이씨. 머리카락 수가. 다시 클릭해볼까? 이게 얼굴 탁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마카라 너 되게 작다. 어어어어. 봐봐 내 소리. 아우. 이 소리 너무 무서운 소리야. 아 몰래 나 이름만 있었어 개그. 그리고 되게 길어. 난 20살 중. 아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 되겠다. 내가 다음에 시끄럽고 해 똥개들아. 자 뭐 순서가 무작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미주진님은 equal to 또는 소외 to로 바꿨을 수 없는 걸 묻고 있네요. 저 이거 알았어요. 이게 뭔데 이거 감정의 원 의도! 의도! 의도가 아닌 걸 고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네. 원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y에 대한 대답 중에서도 감정의 원인 말고 어머하고 미아야가 아닌 거고 네. So Amy ran to catch the school bus. 누가 뭐 했냐면 Amy가 뛰어갔네요. 네. 왜 뛰어갔대요? 스쿨버스 타기 위하여. 그렇죠. Why did she run이죠? 네. 그러니까 in order to catch the school bus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간 의도. 네. He jumped every day.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조깅을 했답니다. 네. 왜 했대? 살 빼기 위하여. 그렇죠. 살 빼기 위해서. 살, 그러니까 매일 조깅한 의도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took up the glove to wash my hands. 내가 장갑 벗었네요. 왜 벗었대요? 손 씻기 위해. 그렇죠. 그 다음에 we were surprised. 우리가 뭐 했냐면 몰랐네요. 네. 왜 놀랐대요? 큰 거미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는 의도로 놀란 거야? 그렇죠. 커다란 거미를 보기 위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내가 깜짝 놀라면 커다란 거미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거죠. 얘는 의도가 아니고 뭡니까? 감정의 원인인 거. 그러니까 지금 다 Y에 대한 대답이 공통이네요. 근데 얘는 감정의 원인.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죠. 네. He stopped the car. 그가 뭐 자동차를 멈췄는데 왜 전화를 받기 위하여.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기와 같은 거. 이제 투두의 용법이 뭐냔데요. 이거 제일 쉬운 투두네. 나의 할머니가 뭐 나를 만나 무엇을 원하시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네.
그쵸? 네. 이래가 듣고 싶은 거 was 대한 대답이죠. 네. 반방기는 갑자기 이심을 구사라. 그러면 공기와 같은 거 It is difficult to use chopsticks. 어떻답니까? 어렵대요. 어렵대죠. 그 젓가락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똑같죠? 네. 근데 다른 점도 있죠. 얘는 목적어, 얘는? 얘는 주어. 주어. 진주어죠. 어. 아, 맞다. 맞다. 어. 네. 과주어잖아. 네. 네. 됐습니까? 네. 네. 진주어가. 그 다음에 Sean's hobby is to listen to music. Sean의 취미는? 음악 듣는, 음악 듣는 것이다. 어, 보니까 이것도 것이야. 결국 뭐 역할까지 똑같은 걸 고르란 말이거든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묘사해 봅니다. 얘는 목적어였고, 얘는 주어였고, 얘는 보호죠. 거시다 이거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 것도 계속 묘사적일 거야. 네. To make friends is not easy for me. 친구 사귀 는 것은 나에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얘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다른 점이 조금 있는데 얘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완전 다른 묘사. 미안합니다. 얘는 목적어였고, 얘는 또 주어라서 또 다르죠? 네. 네. 그 다음에 준수 디사이드, 준수가 결정을 내렸네요. 뭐, 유럽 가는 거 언제? 이번? 다음. 네. 유럽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얘랑 똑같네요. 목적어, 네. 목적어 똑같죠? 네. 됐습니까? 저 디사이드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예. 네. 그 다음에 my wish is to meet you soon. 내 소망은 너를 곧 만나? 늘것이다. 그럼 5번은 1, 2, 3, 4 중에서 몇 번하고 똑같아요? 2번. 이렇게 똑같고, 얘는 얘랑 1번. 똑같고, 주어, 보어, 목적어, 목적어. 그 다음에. 당연히 뭐겠어요? It is. It is hard. 어떻다? 어렵다. To answer all the questions. 모든 질문에 대답함? 늘 것은. 그래서 앵부분이 투부정사인데 예를 보고 진주어? 가주어. 가주어. 다른 애들은 길어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칼질하기. 당신은 무언가 마실 것을 원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풀어봤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 형물이 투부정사인데 무슨 형용법이야? 형용사죠. 그렇죠.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어떤 것? 마실 어떤 것? 형용사 영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전치사가 왜 필요 없냐? 뭔가를 마시다가 뭐야? Drink something. Drink something이죠. 그렇죠? 네. 얘가 타동사고 얘가 목적으로서 바로 가질 수 있는 거 전치사 필요 없죠? 네. 그렇습니까? 예, 뭐 당신은 뭐 앉을 뭔가가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어. 뭐 서 있는 사람들이 다리가 아파 보여갖고 뭐 앉을 게 필요하세요? 이렇게 할 때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sit on?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보니까 뭐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뭐 연필 안 가져왔어. 그럼 뭐겠어? 네.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to write with? 그렇죠. 펜 같은 거 필요하십니까? 네. Write a pen이야, write with a pen이야. Write with a pen. 이니까. 됐습니까? 형조선의 용법에서 그런 거 조심하라고 싶고요. 다음 대화의 빈칸을 열어보고. Can you tell me? 저 이 문제 다 틀렸죠. 아니, 버스 스탑만 본 거는. 저도요. 네. 그래서 to the bus. 스탑이네요. To the bus stop. To the bus stop.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To the bus stop.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네.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여기서 where를 또 쓰겠냐? 아니요. 아, 그렇습니까? 계속 고의 뜻인 거죠, 이거. 네. 가나. 그렇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여기서 where를 네. Where는 여기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 can you? Could you? 부탁하는 표현이죠. 나한테 말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 뭐겠어? 그랬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아 물론이죠. 네. 한 다음에 직진 둥글럭 하셔서 우회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나는 how to 그렇죠. How to get to 어디 가는 방법 how to get to 그러니까. 아 참 그거 얘기해 준다고 내가 할 거 아니구나. 아까. 네, 뭐요? How to say no. 자 그 다음에 알파벳 배우는 거. 그래서 지수 was excited. 지수가 뭐였답니까? 신났다. 왜? To hear the news. 그래서 답은 예고.
뭐 하는 역할은 여기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해서 어떤 상태가 되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y? 그래서 부사적인데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부사적 보기죠. 네. 다음 관로 안의 동사를 Do you have any time은 any time인데 뭐하기 위한 any time? To have. 나를 도와줄 시간. 시간. 왜 some이 아니고 any야? 묻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나 도와줄 시간이냐? 어떤 시간이니? 어떤 시간? 날 도와줄 시간.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참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기로 해놓고 그렇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뭐 이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무엇을 먹을지가 뭘까요? 뭘 먹을지. What to eat. 오, 좋아, 나오네. What to eat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콧물 터졌죠. 가야 할지는. Where to go.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만들지는. How to make it.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를 때려야 할지. To hit. 안 되죠. 아, 이런 거 이상하다. 그쵸? 사랑. 키보드가 너무 작아.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Who to love.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나는 뭐 할까. 아, 그 다음 되겠네. 언제 일어나야 할지. Get up을 합시다. Wake up 말고. When to get up. 그 다음에 뭐 남았지? 왜 들어간 거? 오케이, 왜 들어간 거 뭐 할까? 왜? 우리말로 먼저. 왜 일어나야 할지. 왜 공부해야 할지. 왜 공부해야 할지는 뭐예요? Why to study? 따위는 없다. 아. Why to study 따위는 없어요. 왜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잠깐 짧게 설명할 건 뭐냐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문사 플러스 투 동사. 그렇죠. 의문사 플러스 투 동사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 네. 먹어요, 그냥. 네. 그렇습니까? 네. 뭘 먹어야 할지, 뭐 어떻게. 그렇죠? 네. 뭐 뭘 사야 할지. Where to buy. Where to go. What to buy. 그러니까. 오케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what to study. 무슨 꽃을 사야 할지. What flower to buy. 그렇습니까? 이런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디를 봐야 where to go. 그다음에 뭐 어디에 앉아야 할지. Where to sit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학교로 가야 할지. How to go to school. 그 다음에 who to love도 되고요. Whom to love도 돼요. 누구를 사야 할지. Who to love, whom to love. 그 다음에 언제 뭐 일어나야 할지. When to get up. 네요. 사실은 이건 방금 전에 뭐가 안 됐었냐면 이게 안 된다고 아이고. 이게 안 된다고 했죠. 네. 이게 사실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파고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문법이 하나 나옵니다. 그냥 이것도 맛만 보여줄게요. 네.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나는 모르겠는데. I don't know. Why? 이거죠, 그쵸?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풀어서 생각하면. 나는 내가 뭘 사야 할지. 그렇죠. 잘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사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 말하고 똑같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What I should buy. 내가 뭘 사야 할지. 됐습니까? I don't know what I should buy. 어디서 봤어요 혹시? 학교에서? 온라인 시험에 나와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틀렸는데. 네. 어 잘 외웠나요? 네. 아 봐야겠다. 아 저 안 썼는데 사. 아 그러게 네가 말만 안 했으면 괜찮았을 거야. 아 괜히 자 그거는 뭐 선생님이 다 참고하고 채점합니다. 여러분들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투부정사 파트에서 안 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설명하는 거예요. 뭐. 틀리면서. 자 그런데 네.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물을 때는 뭐라 그럴까? I don't know what to buy. 엄마한테 물어볼 때 그냥 간단하게 아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엄마라고 부른 다음에 what? 엄마 아이고 우리말로 먼저 해보자. 엄마 뭐 사야 돼요? 그렇죠. 엄마 저 뭐 사야 돼요?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그럼 영어로 해볼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어? 물어야 되네요. Do I buy? Should I buy?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사야 되나요?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래요? What should I buy? 여기 뭐 보여요? What should I buy? 이게 보이죠? 네. 그래서 좀 이따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why to는 없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뭐 일단 나는 모르겠다는 I don't know. I don't know. 그 다음에 왜 공부해야 할지를 내 생각은 why to study일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뭘 써야 되냐면 why I should study 써야 된다. 그니까 뭐 나중에 의문사 플러스 투도 나오면 why to do 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럼 이런 걸 보고 일단 기본 그냥 여러분들은 복잡한 거 다 치워 치우고요. why to do 뭐 없다 이런 거 치워 치우고요. 일단은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 의문사 플러스 투도라 합니다. how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how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하는 방법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뭐 how to make pizza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와. 아, 또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소리 너무 섞었다. 왜? 오늘 단체 수업 했거든요. 그래서 2시 30분, 2시 30분 전에 마쳤어요. 근데 마치자 말라 선생님 전화하고 통화하거든요. 갔다 왔거든요. 근데 쌤이 마칠 때쯤에 소리 마시고 해요. 여러분 오늘 와우 그렇게 신기해. 응?